가지가지한다. 어, 나도 가지가지한다. 누나랑 같이 가. 너. 아, 오해할까봐 그러는데 나 너 때문에 니네 집 가는 거 아니다. 그냥 국민이 형이 친형 갖고 좋아서 뭐 친하게 지내려고 그럴라고. 그래, 네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든 그건 네 자유니까. 근데 오빠 걔랑 친하게 지내서 좋을 거 없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. 그럼 네가 알아서 하겠지 뭐. 아, 집중이 안 된다. 나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. 결제 나중에 하자. 아,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마이사님. 태어나신 지도 얼마나 안 됐는데. 아, 이참에 월차라도 쓰세요. 어머 자기, 지금 세주 선배랑 채아랑 붙어다니는 이 마당에 내가 월차 내게 생겼어. 나 요즘 퇴근만 해도 불안해. 꿈에 채아 나올까봐 잠도 못 자 내가. 저기 마이사님, 제가 고민하는 마이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거든요. 아이디어? 무슨 아이디어? 그러니까 채화를 여기서 내보낸 아이디어요.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? 네. 그게 뭔데? 아니 듣다 보니까 채화 걔가 돈 벌어서 아프리카로 간다고 그러잖아요. 아 그거 다 아는 얘기잖아.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이사님이 보내버리시면 싹 다 편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. 어머 얘는 마이사님이 왜 그런데 피 같은 돈을 쓰신다니? 맞아. 그쵸? 우리 마이사님이 개고생해서 번 돈을 왜 그런데 허투루 쓰시나니?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? 채아 걔만 없어지면 내가 파산을 해도 땡큐지. 그럼요 이사님. 원래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대표님을 얻기 위해서? 아 채아 비행기 값 같은 건 그건 껌값이죠. 그래. 경. 네? 오, 정말 자긴 최고의 브레인이다. 나 자기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? 가끔 자기 얼굴 보면 그냥 얼굴 전체가 브레인 덩어리 같다니까. 아 뭘요 이사님. 제가 마이사님 따라가려면 멀었죠. 야 채아 나가서 들어오라 그래. 아프리카 내가 보낸다. 네. 어 청소. 응. 왜? 너 뭐 청소할까 여기? 아이고 무슨 자기가 청소만 하는 사람인가 어디. 앉아 앉아 앉아. 일로 와. 어? 여기? 아, 뭐 마실래? 커피? 녹차? 아 나 커피 안 마신다. 아 그럴래? 내가 키니 자기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. 들어봐봐. 응? 자기가 선녀라고 했지? 응. 근데 옷이 아프리카로 갔다 그랬지? 근데 왜? 아프리카로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. 비행기를 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. 그래서 자기 돈 벌려고 일하고 있는 거지. 그렇지. 좋아. 내가 짧고 간단하게 얘기할게. 자기 아프리카 내가 보내줄까? 진짜? 아니 근데 태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돈 많은가? 아이고 나 그렇게 안 보여도 돈 많아. 어? 뭐야? 나 진짜 돈 없어 보여? 어. 아, 한다. 나 진짜 돈 없어 보여도 돼. 그러니까 자기 아프리카 엄마랑 자기랑 내가 보내준다고. 자기 하루라도 빨리 옷 찾으면 자기도 좋고 자기 엄마도 좋고 나는 더 좋고. 어, 나 완전 좋지 그러면. 태희 완전 너무 친절하고 너무 고맙다. 에이 그래도 그거 아닌지. 내가 여기저기 신세 진 것도 많은데 태희한테는 절대 신세 줄 수도 없지. 아 그게 무슨 소리야. 내가 주는 친절은 친절도 아닌가? 받아. 나 같으면 얼른 받겠다.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인간 세상에 빚잔치 벌고 올라가면 못 올라간대. 그래서 빚지지 말래. 이거는 빚 아니야. 이거는 그냥 그 답내. 그 선물 주면 고맙다고 하는 그 답내 있잖아. 자기랑 자기 엄마한테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답내하는 거야. 뭐가 고마울까? 뭐? 이것저것 다 고맙지. 다? 어. 오, 그러면 어디 한번 받아볼까? 그래 그냥 받아. 아프리카 가야지 아프리카. 그치. 아이 그래도 아니다 태희. 그럴 순 없지 태희한테. 나 너무 감동받아서 감동의 도가니탕이 아주 펄펄 끓는다 끓어. 울 것 같다. 아니 그 도가니탕 끊는 거는 알겠는데 감통만 받지 말고 내가 주는 거 다 받으라니까? 현자 씨 어디 있죠? 아 여기 있어요 저. 아니 내가 사랑해. 채아 씨 완전 고마워. 내가 아프리카 보내준다니까. 아프리카? 그래 나 돈 벌어서 꼭 갈게. 진짜.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? 가만 있어봐. 저거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? 이 사료를 이탈리안비 금지 비엔에 좀 갖다 주세요. 아, 예. 그리고 선녀 씨 오늘 바쁜 일 없으니까 이탈리안비에서 그냥 바로 퇴근하세요. 금지 비엔한테 좀 맛있는 거 달라고 그러면. 진짜요? 아니 나 오늘 생일이야? 다들 나한테 감동 좀...